그랬어요. 하면 다 된 것이 아닙니까? 예, 하오나. 전하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듯 했사옵니다. 마음이 어느 곳에 가 있건 가래만 올리시면 되는 일입니다. 자칫하면 허울 뿐인 중전이 되실 수도 있지 않사옵니까? 그러기에 규수가 문제라는 게지요. 그래, 둔촌 대감께서는 뭘 하시다이까? 내키시지 않아 하는 기색이었기에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그때 규수를 제외하면 달리 눈에 띄는 규수가 없는지라. 왜요? 어디 달리 정해놓은 혼처라도 있답니까? 예, 그런 것이 아니오라. 하면요? 중전의 자리라는 것이 자칫 잘못되면 천길 남떨어지로 떨어지기 쉬운 자리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둔천이 아닌지요. 게다가 유배지에서 6년을 보내느라 아비의 정을 다하지 못하였을 것이. 신하된 도리는 어찌하고요? 신하된 도리는 그만이고 아비의 도리만 중하다 하더이까? 게다가 여식의 불민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가 아비인가? 얘가 지나치면 비례라 했습니다. 분명한 인정이야. 내가 어찌 모른다 하겠습니까? 허나 그러시면 안 되지요. 저 마마께서 둔천대감을 친히 만나보시겠는지요? 하오시면 신이 둔천대감을 다시 설득해보오리까? 한번 뜻을 세우면 물리시는 법이 없으신 분 아닙니까? 내가 그 규수를 만나야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무리 대쪽 같은 둔촌이라지만 거절하기 힘들 게 아닙니까? 허나 사가의 규수가 아니옵니까? 무슨 명분으로? 내가 어디 그 규수를 만난다 하더이까? 둔촌이 현직의 대신이니 나는 다만 그 부인을 부르겠다는 것이오이다. 거기에도 명분이 따로 필요하답니까? 강팽령이 내려졌다. 가래를 미루겠다던 숙종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하나, 가래의 순서로 처녀 단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시각에도 숙종의 발걸음은 종묘에 머물렀으니 그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무슨 일이냐? 호판 대감께서 보내셨다고 사람이 와 있사옵니다. 들여 보내거라. 인사 올려옵니다, 군부님 마님. 소녀 장옥정이라 하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부모, 나 가네. 예, 다음에 한번 들리시오. 아유, 그럼 정말 옥종류가 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밥이나 먹었나? 아이씨, 그럼 난 어떡하나? 내관으로 들어가야 되나? 자식이 꼬래. 야. 예. 내가 알아오라는 거 어떻게 됐어? 아, 그거? 오늘 밤에 종로패가 7패 도주집을 터는데 힘쓸 사람을 쓴대요. 얼마나 준대? 예? 품, 돈 말이야, 이 자식아. 돈이야, 많이 주지. 잘못되면 몸 베리고 신세 쳐지는 일인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와.
헐라고요? 해야지. 버는 것보다 드는 게 더 많을 거다, 당구가. 아니, 왜 드는 게 더 많아? 옥종일가 궁녀되면 궁녀 노뽕이 얼만데? 아, 왜 많이 드냐고요? 밥이나 처먹으라니까, 이 자식이. 그래, 아비는 무얼 하느냐? 여관을 지내싸운 뒤 오래전에 돌아가셨사옵니다. 그래, 여관이라면 집안이 살만하였을 터인데 아비 이름이 어찌 되느냐? 이름은 형이오. 부는 인동이옵니다. 장형이라. 하면 영모를 연루되어 목숨을 잃은 장현이라는 자가 네 큰아비가 되질 않느냐? 돌아가거라. 마님. 돌아가래도. 마님. 어허. 조상이나 일가 중에 죄인이 없어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 아니냐?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백부의 일이라면 이미 연좌에서 풀어진 것으로 알고 있사옵니다. 하오니 이런 어느 안전이라고 말대꾸를 꼬박꼬박 하느냐?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비록 영모에 연루되어 죽음을 당하셨사오나 소녀 한 번도 백부를 원망해 본 일이 없사옵니다. 하운데 어찌 백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그 잘못으로 인해 입궁을 할 수 없다 하시는지요. 이런 방자한 것이 있나? 아무리 반상의 법도가 지엄한 세상이라고는 하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겠다고 하여 목숨을 걸었사옵니다. 하나 비록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 저들의 세상이 되었다고는 하나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사옵니까? 밖에 아무도 없느냐? 예. 이 아이를 당장 끌어내거라. 예. 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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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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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 소녀들을 남긴 욕심이 마님의 안전에서 경거방동하였사옵니다. 그 죄를 물으시면 얼마를 가든지 받을 것이옵니다. 아우나 소녀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사옵니다. 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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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식을 보시겠다니요? 무슨 말씀입니까?